주말 잦은 술자리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죠. 송년회가 뭐 그렇게 많은지. 술에 찌들어 보낸 연말 이젠 모두 끝났죠. 새해는 힘차게 다시 시작해야지. 오늘 알지? 신년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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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년회. 우리 회산 주식회사, 술 먹는 회사. 술 두짝이 먹을 식, 술을 먹는. 오! 작년 안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. 결혼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. 그렇게 31살을 의미 없이 보냈죠. 하지만 올해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. 올해는 32 그래도 내 얼굴 나이는 32 너들이 자네 바이어들 만나서 말 실수했다면서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앞으론 주의하겠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? 김부장. 너 대리는 우리 애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. 에이, 나 때문에. 부장님 감사합니다. 걱정했잖아. 너 대충 혼낼까봐. 응? 우리 애 엎드려? 아, 왜? 우리 애, 우리 애, 우리 애, 우리 애. 엎드려. 자꾸 애 취급하지 말고 엎드리세요. 그렇죠. 새해 첫날엔 모두들 해돋이를 보러 가죠.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 빌죠. 그동안은 제대로 된 해돋이를 못 봤는데 올해는 드디어 봤어요. 사무실에서. 야, 이거 야근하고 밤새더니 해돋이도 보고 좋다. 와, 저 해는 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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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해. 직장인이 좋아하는 애 퇴근해. 저도 이제 32살 관리를 시작했죠.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발랐죠. 어머 세상에. 다크서클 없어지고 피부에 탄력 생기고 확실히 관리하니 10살은 어려 보이네. 너무 어려 보이나?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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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. 은영씨 거울 그만 보고 일해. 야, 옆부서 이동윤 부장. 성격이 그렇게 더럽다며? 그래, 아 완전 나쁜 놈이야. 아니 내 저번에 그 사람한테 가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들 하지마.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. 더 나빠. 야, 쟤 악중이 아니야. 몰수가 살았다. 딱 저렇게 생긴. 우리 애 엎드려. 네? 우리 애, 우리 애. 우리 애, 우리 애. 내가 나쁜 사람인가? 두 바람에 잔소리죠. 엄마!